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 안나 까르리나의 작가 톨스토이의 원작인 세 가지 질문이라는 동화죠, 민화. 톨스토이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장편 소설들, 읽기 부담스러운 책들도 많이 썼지만 이런 짤막한 이야기들도 많이 썼는데요, 인생의 지혜를 정말 가득 담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죠. 근데 이 책은 톨스토이 원작을 미국의 화가이자 동화책 작가인 존 무스가 어린이들에게 더 가닿도록,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름답게 직접 글 쓰고 그림 그려서 꾸민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아주 짤막한 톨스토이의 원작도 읽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책 보시죠. 이렇게 존 무스가 직접 그림을 그렸대요. 직접 쓰고 세 가지 질문, The Three Questions. 니콜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유, 땡겨야 되는데 반대가 이게 어려워서. 니콜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니콜라이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친구들에게 말했죠. 니콜라이의 고민을 알아차린 친구들은 니콜라이를 돕고 싶었어요. 내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답을 알 수만 있다면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세 가지 질문일까요? 여기는 콜리처럼 생긴 강아지, 그리고 원숭이, 두루미? 뭐 그런 애가 앉아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게 니콜라이의 세 가지 질문이네요. 니콜라이의 친구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외갈이 소냐가 말했어요.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 먹이를 찾아 나뭇잎을 뒤지던 원숭이 고골리가 말했어요. 주위를 잘 살피고 정신을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때를 알 수 있을 거야. 조금 전까지 졸고 있던 개 푸시킨이 대구르 굴러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신경 쓰며 살 순 없어. 너한테는 가장 중요한 때를 알려주는 친구가 필요해. 이렇게 말이야, 고골리. 지금 네 머리 위로 코코넛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네요. 니콜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소냐가 하늘로 휘 날아오르면서 말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야. 고골리가 머리에 난 혹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지. 푸시킨이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니콜라이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는 세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늘을 나는 거. 소냐가 말했어요. 항상 재미있게 노는 거. 고골리가 낄낄대며 말했어요. 싸우는 거. 푸시킨이 왈왈 짖으며 말했어요. 니콜라이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했어요. 니콜라이는 친구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대답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거북이 레오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지. 레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 분명히 답을 알고 계실 거야. 니콜라이는 늙은 거북이 레오가 외따로 살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코딱지만한 니콜라이 보이세요? 자, 니콜라이가 도착했을 때 레오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레오는 나이가 많아서 밭을 가는 일이 힘에 부쳤어요. 할아버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을 알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레오는 귀 기울여 듣더니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답을 기다리던 니콜라이가 말했어요. 레오는 니콜라이에게 삽을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늙은 거북이보다야 어린 소년이 밭을 가는 게 훨씬 쉽죠. 니콜라이는 부지런히 일해 어느새 밭고랑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뿌렸어요. 레오와 니콜라이는 레오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때였어요. 니콜라이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 누가 무슨 일을 당했나? 자, 니콜라이는 길을 따라 내려가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다리를 다친 판다를 보았어요. 아이고 저런. 판다들은 움직임이 둔하고 느린데. 자자자, 니콜라이가 달려가죠? 니콜라이는 조심스럽게 판다를 안아 레오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리에 대나무로 부목을 대주었어요. 사나운 비바람에 문이며 창문이 온통 들썩였어요. 마침내 판다가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아기. 엄마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아기는 어디 있나요? 니콜라이는 또다시 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폭풍 소리에 귀가 먹먹했어요. 울부짖는 바람과 쏟아지는 비를 뚫고 니콜라이는 숲속 깊숙한 곳까지 달려갔어요. 그곳에 아기 판다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어떡해, 아기 판다네. 자자자, 니콜라이 뛰어오는 것도 보이시죠? 아기 판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어요. 니콜라이는 아기 판다를 레오의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하게 말려준 다음 어미 판다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레오는 그런 니콜라이를 바라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다시 평온한 세상이 돌아온 거예요. 다리가 다 나은 어미 판다는 비바람 속에서 자기와 아기를 구해준 니콜라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때 소냐와 고골리와 푸슈킨이 다들 무사한지 보려고 찾아왔어요. 니콜라이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니콜라이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어제는 어미 판다와 아기 판다를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아직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이는 거북이 레오에게 한번더 물었어요. 레오는 니콜라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이미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니? 제가요? 니콜라이가 되물었어요. 만일 어제 네가 나를 도와 밭을 갈지 않았다면 너는 비바람 속에서 판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네가 밭을 갈던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때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 밭일을 하는 거였단다. 그러고 나서 네가 다친 판다를 발견했지. 이제 너한테 가장 중요한 때는 어미 판다의 다리를 치료하고 아기 판다를 구하는 순간이었지.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미 판다와 아기 판다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판다들을 치료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일이었어. 그림이 너무 예뻐서 조금만 더 보시고 넘겨볼게요. 기억하렴.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니콜라이야, 바로 이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네. 그림 감상하시고요. 한줄 남아 있었네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란다. 이런 좋은 책은 책 날개를 보는 습관을 키워줘야 해요. 작가의 말을 좀 읽어볼까요? 레오 톨스토이는 돌아가셔서 작가의 말을 할수 없고, 이 책은 그 책, 원작을 존 무스라는 미국의 화가이자 만화가도 동화책 작가인 사람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쓴 머릿말이에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몇년전 베트남 선생인 나탄 스님이 쓴 책을 읽다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속에서 큰 종이 울리는 듯 했죠. 처음 접하는 얘기였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얘기 같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제 경우에는 레오 톨스토이의 글들이 자주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그림책에는 동물들과 친구인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래 이야기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러시아 황제가 주인공입니다. 황제가 겪는 일은 이 책과 조금 다릅니다. 황제는 판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구합니다. 자기의 적을 구하게 되면서 황제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좀더 복잡한 이야기 구조와 복선을 원한다면 레오 톨스토이가 같은 제목으로 쓴 아름다운 원작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원작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를 명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를 방긋 웃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은 여러 곳에서 따왔습니다. 푸시킨과 고골리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들의 이름입니다. 소냐는 레오 톨스토이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니콜라이는 톨스토이의 형의 이름이자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하며 니콜라이를 그렸습니다. 푸시킨은 제가 기르는 개, 레이몬드를 보고 그렸고요. 아기 판다는 제딸 아델레인이 모델이 됐죠. 현명한 거북이 레오는 물론 톨스토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경희대 영어학부 도정희 교수가 써주신 추천사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찍을게요.